어제 저녁 KB 바둑 리그에서 무민정 선수가 변상을 구단하고 중반까지 팽팽하게 또는 조금 앞서다가 나중에 아쉽게 역전패를 당했죠. 그리고 집에 가서 한큐 바둑을 킨 다음에 커제 구단하고 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승리를 맛봤어요. 커제 구단이 굉장히 강자고 인터넷에서 대국을 많이 하지만 아무나 하고 도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최종 구단하고는 도져도 위징 6단하고는 안 도져요. 그런데 문민정 3단이 대구 신청을 하면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문민정 선수는 작년 글로비스배 우승자이기 때문에 그동안 10판 정도 뒀던 것 같은데 문민정 선수가 한 번도 못 이겼어요. 그런데 어제 드디어 첫 번째 승리를 거둔 겁니다. 자, 그 봐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우상기 정석에서 이 협공하는 수는 잘안 쓰입니다, 요즘에. 왜냐하면 협공하는 쪽이 조금 안 좋다고 해요. 그래도 그 변화가 굉장히 많고 공부할 게 많기 때문에 인터넷에서는 한번 시도해 보는 거죠. 자, 여기서 백이 요렇게 뻗은 수에 주목해 주세요. 과거에는 이쪽을 막는 수를 뒀거든요. 근데 이 수는 이 단수치고 뻗는 수, 그 다음에 요렇게 한칸 뛰는 수에 의해서 약간 흙이 좋은 쪽으로 거의 결론 지어져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백이 막는 수를 잘안 둬요. 이 내용은 부부 바둑 강좌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뻗는 수, 이 정석도 굉장히 어려운데요. 제가 이것도 부부 바둑 강좌에 올린 바 있습니다만 다음에 이렇게 뻗고 가고 날짜 두고 막고 여기까지는 정형화 되어 있어요. 이 다음부터가 굉장히 변화가 많습니다. 카타고를 돌리면 첫 번째 블루스팟의 자리로는 이곳이 나옵니다. 근데 여긴 한칸 띄어서 이 진행은 대체로 백이 약간은 좋은 거로 나와서 흑일로 미는 수는 이제 거의 안 쓰입니다. 두 번째 블루스팟으로 나오는 곳이 실전에 나온 이곳이에요. 근데 이 수도 이렇게 젖혀서 백이 살짝 좋은 거로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여기다 두는 수가 가장 좋은 수라고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백이 이렇게 치받는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이렇게 막는 수도 있고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가장 일반적인 것 이렇게 막고 두고 이 정도 두고 또 이렇게 씌우고 결국은 이 귀를 잡고 백이 흙이 세력을 쌓는 형태로 결론이 지어지는 건데요. 이것도 주변 배석에 따라 다 달라지는데 기본 형태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돼서 잡는 거다. 귀가 다 흙이 죽었으니까 백이 좋은 거 아닌가 싶지만 의외로 이건 거의 5대5라고 해요. 바깥의 흙의 세력도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실전은 두 번째 수를 선택했어요. 자, 잡고 잡았습니다. 그리고 귀를 버린다 그랬죠? 기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버리는 겁니다. 자, 이 장면에서 이렇게 그냥 막았는데 인공지능에서 사실 사람은 좀못뜰것 같긴 합니다만 이 장면에서 여기다 붙이면 백이 좀더 좋다. 실전보다 훨씬 좋다라고 합니다. 실전보다는 훨씬 좋다. 최소한 반집 이상 좋다라고 해요. 이렇게 나오는 거는 나중에 요걸 뒀을 때 거의 끊는다고 하고 이렇게 막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요 주변 변화가 많기 때문에 흙이 좀안 좋아요. 봉쇄가 잘안 됩니다. 이쪽 단수치고 당장 쉽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만 둬도 봉쇄가 안 되죠. 물론 넘어가니까 백이 이걸 당장 두진 않겠습니다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걸 해놓으라는 거예요. 실전은 그냥 맞고 뒀기 때문에 이제는 나와서 여기 붙일 틈이 없죠. 여기 붙였다가는 이렇게 돼서 안 되니까. 그래서 아까도 이렇게 붙이고 여기다 안쪽으로 받고 이렇게 두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야 백이 조금 더 좋다는 거였습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고 너무 어렵고 문민정 3단도 못 도는데 일반 보통 우리 아마추어가 배우면 알겠습니까? 하여튼 인공지능이 그럴 수도 있다더라 라는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두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또 제가 최근에 부부바둑 강좌에 올렸던 이런 정석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두는 이 정석. 거기에서 제가 실전천을 여기다 두는 것이 정형이다. 실전에 이렇게 되겠는데 이게 제 정형이라고 결론 내고 했던 거예요. 그 포석, 그 퓨처스 리그에서 나왔던 그 포석에서는 이게 정형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변 배석이 좀 다르죠. 여기 흑돌이 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인공이 여기서는 다른 수를 정수로 둬요. 어디냐? 이렇게 뻗는 겁니다. 제가 그때는 이렇게 뻗으면 여기를 이렇게 밀림을 당해서 좀 백이 하변실이 더 크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경우가 달라요. 이걸 밀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 됐을 때 이쪽이 폭이 아주 가깝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세력이 형성돼서 이거는 흙이 제법 좋은 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는 백이 좋은 거로 안 나와요. 흙이 좋은 거로 나옵니다. 제 그 강의에서는 백이 좋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가 너무 좋아서 안 됩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둬야 되냐? 흙이 뻗으면 이렇게 낮게 둬서 눌러오는 수가 선수로 안 되게 해야 된다. 이게 백의 정수예요. 참 바둑이 어렵죠. 주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요가 있기 때문에 바둑이 어려운 겁니다. 항상 다 똑같으면 바둑이 어려울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공부하는 게 인공이 나왔다 하더라도 프로기사들도 모든 걸 다 공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프로기사들도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두고 흙이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는 이 진행이 거의 5대5에 가까운데 이것도 흙이 약간은 좋습니다. 약간은 좋아요. 자, 실전은 이렇게 뒀고요. 여기서는 단수를 치지 말고 역시 그냥 날일자로 두라고 합니다. 이렇게 둬야 백이 살짝 좋은 거로 된다고 해요. 단수를 치는 순간에 이제는 이어서 이어서 완전 5대5인데 그래도 그 5대5를 유지하려면 여기서는 뛰어야 된다고 해요. 한 칸 뛰면 이렇게 밀어오겠죠. 밀어올 텐데 이렇게 젖혀서 둬서 이게 거의 5대5를 유지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제 뭐 밀고 뭐 이렇게 되겠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실전은 밀었잖아요. 밀면서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이제는 흙이 좋은 거로 나옵니다. 단 흙이 좋으려면 여기 뛰었을 때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흙돌이 아주 가까운 데 세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둬도 물론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된다 해도 흙이 좋습니다. 결국 이제 후퇴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밀어붙였으면 흙이 많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실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제가 인공 카타고 돌려보고서 설명해 드리는 거거든요. 프로기사라고 다 그걸 아는 게 아니죠. 그런 거를 바둑을 오늘같이 실전 연습을 둬보고 대국을 한 다음에 집에 가서 인공지능을 돌려본 다음에야 그 다음에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실전은 그냥 단수를 쳤기 때문에 백이 여길 나오면서 백이 오히려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정석대로 제가 지난번 그 부바둑 강좌에 올렸던 정석처럼 아 이렇게 되는 게 정형입니다 라고 했던 거에서는 원래 이 백이 붙인 수가 조금 안 좋기 때문에 흙이 약간 좋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백이 이곳을 둘 수 있어서 백이 오히려 좋아요. 바둑이 그만큼 참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터져 나오면은 세력 쌓은 게 효과가 없으니까 막아 나갔는데 이렇게 돼서 백이 약간은 좋아요. 약간은 좋은데 여기서도 요 마지막에 이 꼬부린 수로 지금도 백이 좋습니다만 이 하변 흑세력을 갖다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게 조금 더 좋았다라고 합니다. 자, 실전. 그 다음에 그럼 흙이 언제 만회를 하느냐? 백이 계속 이 바둑을 좋아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결국은 이쪽 부근이 포인트인데 두기사다 여기를 안 둡니다. 즉 백은 언제든지 여기를 밀어야 되는 거고요. 흙은 언제든지 밀던가 날일자로 둬서 여기를 키워야지 흙이 좋습니다. 즉 여기 하변을 누가 차지하느냐가 초반의 포인트예요. 거기를 둔 사람이 좋습니다. 그럼 누가 차지하느냐? 보시죠. 자, 이렇게 됐을 때 흙이 차지했죠. 흙이 차지하는 순간 흙이 좋습니다. 그 흙이 차지하기 전까지는 백이 좋았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백이 밀고 올라갔으면 언제든지 백이 좋았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 아주 미세한 승부 차이라서 인공지능의 눈에 그렇다는 거고 사람이 보기에는 지금은 다 5대5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도 문제 있습니다. 이수로도 지금 여기가 키우고 있는 중이니까 계속 밀어서 여기를 키워야 흙이 좋아요. 실전은 이수가 급속이긴 합니다만, 여기 백이 밀어오니까 흙이 좋을 게 없어요. 더군다나 여기 뒀을 때, 이렇게 여기가 조금 문제되네. 갔으면, 백이 밀어서 뒀으면 이 흙도를 공격하면서 조금 백이 좋은 건데, 갑자기 이걸 하고 여기를 두는 바람에 흙이 크게 좋을 찬스가 왔습니다. 자, 이거 물론 그 수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둘수 있는 수냐? 그거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이 수를 커제고 다니던 뒀다면 커제는 이때 인공을 두고 둔 겁니다. 여기서 사람을 찾을 수 없는 아주 놀라운 맥점이 있는데요. 뭐냐면 바로 여기에 붙이는 겁니다. 두고 나니까는 맥점이라고 보입니다. 두고 나니까 여기서 붙이면 이렇게 둬야 돼요. 그러면 안쪽을 쳤을 때 끊을 수가 없죠. 이거 뚫리니까 이 귀가 잡힙니다. 이거는 흙이 너무 좋겠죠. 그러니까 이렇게는 안 되고 저 치면 막아야 됩니다. 그럼 그때 이거를 잡아요. 그죠?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잡으면 요 단수를 하나 칩니다. 그럼 따겠죠. 딸 때, 이렇게 막으면 요 뒷맛, 여기 젖혀서 이렇게 폐 같은 거 하는 뒷맛을 남겨놓고 뛰어서 흙이 좀 좋고요. 또는 안 따고 이렇게 밀고 나온 수도 있어요. 이쪽으로 두는 수도 있고, 뭐 이쪽으로 밀고 나온 수도 있고, 뒷맛을 남겨놓고 둬도 흙이 많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흙이 많이 좋을 수 있는 찬스를 흙이 놓친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놓고 안 건드려도 좋았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됐으면 이 흙이라는 맥점을 발견했으면 커제 구단이 굉장히 좋은데 이거는 아마 거의 못 본, 사람은 못 보는 수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사람은 못 보는 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전은 그냥 이렇게 뛰어나갔는데 이수로도 지금 커제 구단이 약간 좋긴 좋습니다. 뭐못 봤다고 흙이 나쁜 건 아니고 흙이 좋을 수 있는 더 완전히 더 좋을 수 있는데 조금밖에 안 좋았다. 왜냐면 지금 흙이 좋다는 게 불과 한 집반밖에 차이가 안 나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빠진 수도 맥점이긴 한데 굳이 이렇게 둘 필요 없었어요. 이수는 그냥 이렇게 단수 치고 이렇게 해서 살아뒀으면 무난한 진행이었습니다. 또는 실전에 왜 이렇게 뒀냐면 여기 끊어놓고 흙이 이렇게 끊어서 여기 잡는 게안 되죠. 여기 잡혀요. 먹여쳐서. 그래서 어차피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둔 건데 이한 점이 이쪽에 나중에 이 흙대마가 끊겨서 삶이 좀 애매할 때 이런 뒷맛을 남겨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4점 그렇게 안 크거든요. 자, 실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 중앙이 결국은 흙이 먼저 손이 와서 지금은 흙이 꽤 우세해요. 그런데 뭐 우세가 계속 크게 많이 뭐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지속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백이 막 깨러 왔을 때 흙도 좀 이상하게 받아서 좀 이쪽이 백 흙돌들이 좀 약해졌죠.
그래갖고 바둑이 어째 또 균형이 잡혀졌어요. 뭐 많이 차이 나는 게 아니라 약간 졌습니다. 그런데 문민정 선수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데 여기에서 이 잡아주는 이런 수들이 강공을 펼칠 때는 좀 계속해서 좀둘 필요가 있는데 좀 약하게 뒀잖아요. 그래갖고 그좀 바둑이 사실은 지금 좀 불리해졌어요. 지금은 어디서 불리해졌냐? 조금 더 해볼게요. 여기 이수가 아주 심각한 실수입니다. 이수로는 그래도 이렇게 젖혀서 좀 얘네를 공격을 했어야 그나마 이제 좀 굉장히 미세해지는 바둑이. 이렇게 됐으면 거의 뭐 반집 승부 비슷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부진나고 살려주고 뒀어야 그 다음에 이제 선수를 차지해서 상변을 둬야 미세한 바둑이 되는 겁니다. 그렇으면 그럼 실전은 왜 이수가 나쁜 수냐?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만약 여기서 그냥 크게 받아줬으니까 망정인데 받아주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단수를 치고 이렇게 크게 확실하게 살아났으면 이때는 흑이 좋아요. 왜냐? 요 먹여치고 요렇게 할 거잖아요. 요 돌을 살리려고. 그러면 요렇게 두는 게 선수입니다. 그죠? 따야 되는데 그럼 이 돌이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있게 만든 다음에 이쪽 귀에 큰 곳을 차지하면은 이거는 흑이 꽤 유리해요. 한네 집, 다섯 집이 정도로 유리한 그런 바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처럼 됐으면 반집도 차이가 안 나는 그런 실전 진행이 되는 거였거든요. 이제 이렇게 받아줘서 이렇게 받아주는 바람에 뭐 퉁입니다. 비슷해요. 다만 이수는 엄청난 실착이에요. 그냥 흑이 이렇게 넘어갔으면 거의 졌습니다. 요거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3, 3을 차지하면은 이거는 거의 흑의 승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뒀어야 되냐? 여기서는 이렇게 쳐들어갔어야 돼요. 이렇게 쳐들어가고 뒀으면 바둑이 꽤 어려웠습니다. 거의 5대5예요. 이렇게 되는 건데요. 막고 싸우는 거는 좀 힘들어요. 이거 빈상 가고 둬야 되잖아요. 이 싸움은 이거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서로 가네요. 그러면 이렇게 두는 게 조금 낫다고 하는데 역시 이거 밀고 이렇게 두면 여기를 잡으러 오는 거는 이게 먼저 잡힐 확률이 있고 여기가 두터워지고 귀를 차지하면 설사 수상전에서 백이 지나요? 안 지죠? 설사 수상전에서 백이 진다 해도 바둑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냥 크게 잡혀요. 그럼 바둑이 끝나는 거죠. 이게 잡으러 오는 수는 없고 여기서 이렇게 한칸 띄고 두는 건데 이렇게 진행되면 상변에 이제 이돌과의 수상전 이런 것 때문에 바둑이 굉장히 미세해집니다. 아, 이 바둑도 이렇게 젖히고 두면 뭐 여기서부터 인간 수익기는 좀 힘든 수익기가 막 전개가 돼서 백이 잡힐 수는 있는데 잡히는 동안에 이쪽 바깥에 세력을 쌓고 이 귀를 차지해서 뭐 반집 승부로 가는 그런 바둑이 되는 겁니다. 실전은 이게 원래 안 되는 건데 커제가 욕심을 부리죠. 이렇게 막아서 이 수가 나오면서 조금 풀리는데 사실은 아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막으면 다시 이 수가 부활입니다. 똑같아요. 이렇게 되면. 그쵸? 이렇게 됐으면 다시 5대5로 가는 거예요. 아까랑 거의 똑같은 겁니다. 하나 밀어넣었다는 차이만 있지 똑같아요. 이수 놓치고 이렇게 두면선 사실 커제 구단이 거의 이겼어요. 이게 넘어가서 아무 수도 안 나거든요. 단수를 쳤을 때 그냥 빵 따냈으면 알기 쉬웠을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흑이 따냈으면 커제 구단이 이겼어요. 갑자기 이수를 두고 요두 점을 패석 같은 이두 점을 악착같이 살려옵니다. 그래서 따네요. 여기서도 이걸 끊었는데 끊지만 않고 지금이라도 여기를 차지했으면 커제 구단의 승리입니다. 아직도 커제 구단이 이겼어요. 집이 커제 구단이 더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를 끊은 수가 패착입니다. 자, 요거 하나 먹여쳐 놓고 젖히니까 수가 났어요.
이제 와서 이거 끊은 돌을 이 넉점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물론 지금이라도 버리는 게 정수긴 했습니다만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살렸어요. 그랬더니 찝으니까 갑자기 커지고 다니 돌을 걷었습니다. 왜 돌을 걷었냐? 계속 해볼게요. 단수치고 이을 때 그냥 이으면 여길 두고요. 이렇게 두면 단수쳐서 총 패가 납니다. 그렇다고 꼬랑지를 버리고 여기까지 둔 다음에 이 패를 여기서 딴다든가 또는 그냥 뭐 어차피 패를 지는 거니까 이렇게 두고 이렇게 단수치고 이으면 이렇게 쳐서 여기가 다 잡혀요. 그럼 여기 살리겠다고 뒀던 돌이 다 잡히면 당연히 그게 지겠죠. 그러면 패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죠. 이렇게 치고 다 잇고 놓고 이은 다음에 이 단수를 칠 때 이거 따내면 백한테 패가 어딨냐? 이럴 수 있는 거죠. 패가 어딨냐? 너 패 어딨어? 패가 있습니다. 여기를 젖혀요. 그러면 패감이 없으니까 이제 무조건 이어야 되는데 여기를 이으면 이 흑대마가 다 잡혔어요. 끊으면 여기를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를 하변을 한 집을 내겠다고 두는 건 한 칸 뛰어서 중앙에서 집이 안 납니다. 그죠? 이렇게 연결도 안 돼요. 그럼 다 죽은 거죠. 그렇다고 중앙에서 집을 내겠다고 이렇게 두면 역시 젖혀서 집이 안 돼요. 이렇게 두면 여기서 두 집이 안 납니다. 이게 다 죽으면 당연히 그게 진 거죠. 아무리 여기다 살아왔다 하더라도. 뭐 이런 데를 공격을 해서 이 돌을 갖다가 뭐 포위를 하고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이런 거 하나 해놓고 끊어놓고 이렇게 해서 공격을 한다 해도 수상전에서 거의 백이 이기고 흑이 어떻게 해보려면 뭐 여기를 이거를 어떻게 살아간다 치고요. 이렇게 해갖고 여기를 좀 공격을 하는 건데 이걸로도 이거 다 죽은 거하고 만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둑은 이게 죽으면 백이 이기는 이런 바둑이 됐기 때문에 커제 구단이 실전 이 장면에서 돌을 거둔 겁니다. 문민종이 이제 커제한테 처음으로 한번 이겨본 건데요. 커제 구단도 그냥 지는 게 억울했는지 그 뒤로 두 번 더 투자를 해서 두 번 커제가 이겨서 오늘 내가 2대1로 이겼어. 그리고 이제 끝나긴 했습니다. 어쨌거나 중국의 바둑 황제라고 할 수 있는 커제 구단한테 문민정 선수가 이겼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기보다 조금 아직은 커제가 문민정 선수보단 강하죠. 이런 강한 선수하고 문민정 선수 계속 연습을 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문민정 선수가 2021년에는 꽃이 만개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